마켓 무버입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률 85.7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는데요.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합병 비율은 1대 1.194147로 결정이 됐고요. 기업 가치는 SK 이노베이션이 10.7조 원, SK E&S가 6.2조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석유 배터리 사업에 더해서 SK E&S의 액화천연가스 LNG,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총 자산 100조의 초대형 종합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SK 온의 적자를 좀 지울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과 합병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K온의 적자 때문에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좀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적자가 해소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 SK의 경우에도 이번 합병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을 55.9%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SK 지주사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되겠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본인 보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번 주식 매수 청구권 9월 19일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증권은 현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대규모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오히려 향후 SK온의 실적 개선에 중요한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SK온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인데 과연 SK온 11개 분기 연속 속에 적자를 털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유한양행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유한양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7월 달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7월 달에 한번 좀 가져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던 맥나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맥나자와 이제 리브레반트죠. 예, 병용요법으로 뭐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항암제로서의 이제 승인을 받은 부분들인데, 근데 FDA에서 항암제 승인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치료제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암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1%라도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 거의 승인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보니까 유한양에서 여기서 자신감을 좀 얻어서 그런지 이 지금 렉나자 하나만 병용이 아닌 하나만 가지고 임상 상사을 실시해서 이번에 좀 다시 미국의 FDA 승인을 따로 또 받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좀 찾아서 좀 더 다양한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최근에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 받았을 때 기자회견도 했는데 기자회견 뭐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가 그동안 보면 이제 오프 이노베이션 형태로 지금 현재 뭐 신약들을 지금 뭐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크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또 다른 유한양행의 뭐 킹덤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지금 20%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엑시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급 등에 따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부분들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한양행을 놔주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상당히 좀 큰 종목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시가총액 10조 원을 좀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제약회사들 뭐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데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약 물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3의 렉라자 얘기가 좀 나왔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신약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 보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제품도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네릭 제품 쪽에서의 뭐 수익률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나오는 꾸준한 회사였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신약 물질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은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보면 뭐 100조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유한양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유한양행의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좀 계속 추격해 나가면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나가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 시점을 잡아나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은 또 박정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첫날에는 강세 흐름이 그렇죠. 안 나왔었거든요. 그날 가지고 오셔서 이 이슈인데도 사실 이렇게 못 간 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일단은 그때 또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은 포트폴리오가 아주 네. 빨간색으로 문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플랜티넷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3,1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최초 인터넷망을 통해서 US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트워크 차단 방식의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키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0년에 NSHC와 손잡고 제2의 N번방 재발 방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한 결과 AI 기반 유해 동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과 그리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유해 링크 차단 기술 그리고 랜덤 채팅의 차단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딥 메이크 같은 어떤 이런 불법 이제 성인 매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키는 이슈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날 논의하기로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아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10시 정도에 자료를 탁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11시에 급등력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저점 매수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요즘 매일매일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20선 위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동반되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3,4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이슈가 있다고 했죠. 내일 이제 당정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이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고점을 조금 더 갱신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종가의 소량만 3,4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코웨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시면은 네. 그 어떤 부분이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궁금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보니까는 수급이 좋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렌탈이 거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이제 9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일시불로 또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2.3% 정도 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웨이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이제 정수기가 가장 잘 팔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최근에 보면 얼음 정수기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상당히 좀 많이 판매량이 좀 높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0%나 좀 증가되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코웨이의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로 좀 잘 나왔다라는 거죠. 역대급의 실적이 2분기에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코웨이가 보면 지금 이제 정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청정기라든가 비데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렌탈 사업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뭐 가구라든지 그리고 최근 또 화장품 이쪽도 이제 렌탈 개념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화장품 이랬음 아닌가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 아이템을 좀 다양화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비중에 있어서 6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60%나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잘 상승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원래는 웅진 코웨이였지 않습니까? 웅진 그룹에서 코웨이를 매각할 때 윤석금 회장님이 상당히 좀 울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뭐 소식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코웨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한 종목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뭐 좀 약간 패시브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종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뭐 동향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지금 환율 시장도 지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얼마 지속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아무튼 뭐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M7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고 아무튼 최근에 또 많이 또 주가가 조정받은 2차전지라든가 여러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코웨이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단계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 다들 좀 관심 있게 코웨이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는 보니까는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6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조금 상승률 가파른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웨이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들 그리고 시장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은 투자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